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음식점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논란이 된 최근에서야 일부 음식점들이 공지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모호하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설명이 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버거킹 매장에서 9,100원 하는 세트 메뉴를 배달앱에서 직접 찾아보니 1,400원 더 비쌉니다. 그러나 배달앱에는 매장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공지만 있을 뿐 배달앱 이용자가 구체적인 가격 차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비교를 해본 적은 따로 없고 그냥 제가 원래 주문하던 그러니까 가봤던 가게들의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신감이 조금 있죠.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주요 햄버거 체인 네 곳 모두 배달앱에선 이렇게 모호한 공지만 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세트 가격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소비자들이 오인세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셔서 모호한 공지마저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KFC는 지난 3월부터 이중 가격을 시행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최근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중 가격제 시행 열흘이 지났는데 일부 매장에서 배달 가격이 매장과 같다는 잘못된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입점 업체의 이중 가격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매장 동일 가격 인증제를 통해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제도 역시 외식 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배달앱에서도 명확한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외식업체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